영통구 원천동 영통1동을 지역구로 둔 최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석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흥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 수원시의 불통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영통 1동에 위치한 영흥공원은 약 50년이 넘게 미조성공원으로 남아있었으나 민간특례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수원시는 올해 1월부터 영흥공원 명칭 변경 시민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접수된 100여 개의 명칭에서 평가를 거친 5개 명칭 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평가 50%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 50%를 합산해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원 만민광장 홈페이지에서 5개 명칭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1등은 참여자 중 94%인 878명이 선택한 수원숲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맨 꼴찌인 참여자 중 1% 단 12명이 선택한 영흥공원을 영흥공원의 새로운 이름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선정 문제에 대해 민원이 빗발치자 수원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가 특정 집단에 의해 너무 한쪽으로 치중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려해 선호도 조사 개입 단계부터 배점 기준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특정표에 집중 방지를 위해 순위별 차등 점수를 적용한 것은 사실상 시민 의견이 최종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수원시의 시민 주도에 의한 명칭 변경 공모는 서울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심사인 내부 심사위원의 점수만이 최종 명칭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수원시 집행부가 말하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애정을 갖고 본인 지역을 위해 시간을 내서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특정 집단입니까? 선호도 조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영흥공원을 잘 알거나 앞으로 영흥공원을 자주 이용할 예정인 시민입니다. 즉 공원 이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부를 시민입니다. 때문에 시민 선호도 조사에 특정한 편향이 나타나는 것을 마땅히 배제할 이유가 없고 배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수원시와 하여금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행정 집행의 투명성이 우선임에도 수원시는 선정 결과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라 시도하니 공원 이름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선호도 조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 내부 심사위원 명단 및 세부 심사 결과 내역 등을 해당 부서에 요구했지만 부서는 당초 계획대로 선진된 결과를 발표하였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원시는 공모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실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선호도 조사는 결국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명칭 공모 계획 단계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행정이고 알면서도 강행했다라면 무모한 행정입니다. 더 이상 수원시 행정에 시민 참여를 보여주기식 들러리로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원시장 권한대행이신 조청식 제1부시장님께 세 가지 제언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영흥공원 명칭 공모 결과에 대한 세부 상세한 자료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당연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웅공원 명칭 공모 계획을 재수립해 시민 공모 취지에 부합하고 진정한 시민 의견을 반영한 투명한 공모로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차원의 명칭 공모 기준 매뉴얼을 수립해 수원시 주간 공모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정부를 구현하는 수원시가 진정한 시민소통, 시민주권, 협치시정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인선 7기의 모든 정책적 역량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